하프가드 상태에서 밀고 못 붙게 싸우다가 열고 들어가서 상체 세우고 니트위스트 만들었죠. 여기서 발목 캐치 했잖아요. 하면 이 캐치한 발목은 안쪽으로 밀어주는데 요 다리, 이 다리는 계속 트위스트 만들면서 엎드려야 합니다. 그래야지 스윕이 잘 나와요. 요렇게 스윕에 성공했다 하면은 보통 이제 이 스윕 당한 재윤이는 요 다리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할 거예요. 왜냐? 이쪽 다리는 트위스트가 걸려 있어서 살짝 움직이기가 불편할 거예요. 그래서 요 다리로 상대방이 내 다리 묶으려고 한다 하면은 그대로, 저는 주로 이제 하프가드나 탑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패스하기보다는 등 보여주면서 패스하거든요. 요렇게.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딱 스윕하면 요 자세가 나오죠. 하면은 팔꿈치로 상대방 겨드랑이 쪽 밀어주면서 등 계속 올라가주세요. 위쪽으로. 요렇게 하면서 반대쪽 손. 다리가 열릴 수 있게,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지지 않게 열릴 수 있게 계속 밀어줍니다. 해서 다리 하나 빼면 쭉쭉 나와서 무릎까지 물려있다 치고 여기서 열어주면서 위로 올라오면 무릎은 나와져요. 무릎까지 빼는 건 쉽습니다. 내 무릎이 탈출에 성공했다 하면은 이 무릎이 지금은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 반대쪽을 향하게 만들어줄 거예요. 이렇게 싸우다가 반대손으로 겨드랑이, 항상 겨드랑이 잘 파줘야 해요. 하면서 그대로 회전 하면은 니스라이드 자세가 나오죠. 그러면 상대방 팔 당겨주면서 그대로 가슴 압박하고 슬라이딩 해서 니스라이드 패스까지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두 번 정도 더 보고 따라해 보겠습니다. 하프가드로 싸우고 있다가 열어주고 손 들어가면서 상체 세우고, 상체 세웠으면 한번 크게 벌려서 상대 숙여주고 니트위스트 만들고 발목 캐치 앤 트위스트는 계속 유지하면서 엎드려서 스윕. 스윕이 나왔을 때 상대가 다리 잠그겠죠? 잠궜으면 신경 쓰지 말고, 물린 다리는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. 반대쪽 다리, 이 다리부터 신경 써주세요. 겨드랑이 일단 안 파이게 내가 먼저 막아놓고 위로 올라가 줍니다. 다리 빼면서 올라와서 무릎만 나올 수 있게, 무릎만 나왔으면은 무릎이 반대쪽 니스라이드 자세가 될 수 있게. 이때 항상 니스라이드 할 때는 겨드랑이 안 파고 니스라이드 하면 패스해도 백 잡혀요. 해서 나 니스라이드 가야겠다 하면은 겨드랑이부터 먼저 만들고, 먼저 파서 잡아놓고 그대로 컷으로 바꾸고, 바꿨으면은 팔 당기면서 쭉 슬라이딩. 자, 한 번 더 보고 따라해 보겠습니다. 가드 상황 열고 들어가고 이 트위스트 만들고 쭉 만들었으면 발목 잡고 그대로 밀어서 스윕. 하프가드 묶여도 묶인 거 신경 쓰지 말고 반대 다리부터 살리면서 위로 쭉쭉. 무릎 나오기에 성공했다 하면은 겨드랑이부터 파야 합니다. 여기서 만약에 겨드랑이 안 판 채로 그냥 니슬라이드 하면은 패스해도 백 잡힙니다. 그래서 무조건 언더욱 잘 만들어야 해요. 다시 하면은 여기서 요 상황, 요 상황에서 열어서 무릎 빼고 무릎 나왔죠? 그러면은 딱 붙어서 겨드랑이부터 먼저 만들어주세요. 겨드랑이 파고 살짝 들었다가 컷 자세 당기고, 가방 딱 끼듯이, 책가방 끼듯이 당기고 슬라이딩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나,